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정형화, 그다음에 복합 신호까지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통신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신호 중에 디지털 신호에 대한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왼편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디지털 신호와 관련된 것이 BTU, 우리가 또는 뭐 데이터 유리라고 알고 있는 거, 전송률, 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의 길이, 복합 신호, 복합 아날로그 신호로서의 디지털 신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 전송, 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그림에 보시면, 두 개의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벨이, 신호의 레벨이, 두 개인 경우고요. 그 다음 거는 신호 레벨이 4개인 그런 경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비율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럼 그림에서 좀잘 보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여기 여기 레벨 1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현재는 0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고, 레벨 2는 1로 지금 구분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다. 그럼 1초라고 했을 때 레벨에 8개의 레벨이 어떻게 보면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레벨 2를, 즉 상위 진폭이 큰 부분을 1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8비트를 전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위 시간당 8비트를 전송했기 때문에 비트 퍼 세크에서 8비트의 비트레인을 갖다가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면,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정형화가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였다, 그러면 우리가 정형화의 파형이 두번 변했기 때문에 2Hz, 네, F는 2Hz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파형이 두번 반복이 됐기 때문에 주기 T는 F분의 1 해서 0.5초,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의 오른쪽 거는 지금 보면 시간은 같습니다. 1초로 같은 시간대인데, 지금 잘 보면 레벨을 4개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레벨을 4개를 사용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더잘이 레벨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구사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레벨을 4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레벨에 서로 다른 그 비트열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개를 구분할 수 있는 비트는 최소 2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레벨 제로는 00으로, 얘는 01로, 얘는 10으로, 11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같은 시간이지만 16비트를 전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레벨을 8개로 늘린다 그러면, 네, 8개 레벨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비트로 우리가 8개를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의 레벨에 레벨 1부터 레벨 8까지 이렇게 쭉 레벨이 있을 때 3비트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11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신호 레벨의 시간은 똑같다 하더라도, 즉 8번 변한다 하더라도 신호의 레벨은 여기 왼쪽도 8번, 오른쪽도 8번 사용이 됐죠. 8번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레벨을 8개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트를 전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떻게 되나요? 3, 8에 24, 네, 24 bps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간단하게 레벨 8개니까 이렇게 3비트가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이걸 간단하게 10으로
로그 2의 레벨 수. 네, 로그의 레벨 수가 결국 이게 레벨당 비트 수가, 레벨당 비트 수가 얼마냐. 네, 비트 수, 퍼 레벨. 네, 요, 유식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시내에 관련된 첫 번째 요소 중에 비트율이 있습니다. 비트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위 시간당 몇 비트를 전송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아날로그 시그널은 프리퀀시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비트레이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트율 다음에 이제 비트의 길이, 네, 비트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에 관련됐을 때 웨이브랭스, 즉 파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파장은 이렇게 사인파가 정형파가 하나의 주기 동안 t라는 시간 동안 진행된 실제 파형이 그려지면서 간 거리, 이게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다는 주기 t에다가 빛의 속도 c를 갖다 곱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도 비트 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레벨이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이 레벨이 형성이 되는 데까지, 즉쭉 유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길이, 아니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레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비트의 랭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 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면 이 신호 레벨, 신호 레벨을 어디선가 만들어서 스타트 딱 해서 그 레벨이 끝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비트 듀레이션입니다. 하나의 레벨을 갖다가 표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예, 이게 비트 듀레이션이고, 그다음에 그때의 이 전파, 전자기파는 아날로그나 뭐 디지털이나 같은 시간도 보기 때문에 이 프로파게이션 스피드가 빛의 속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비트 듀레이션, 요 하나 레벨을 유지한 시간, 그 다음에 그때 빛의 속도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서 복합 아날로그 신호로서의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파형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나를 보고 얘기를 해보죠. 앞에서 우리가 세 개의 복합 신호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파수 F인 경우와 3F인 경우, 그다음에 OF 또는 이제 앞에 책에서는 9F도 나오겠는데 실제는 OF의 파장으로 회로를 그린 겁니다. 신호를 만들어낸 건데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 3F는
자, 그다음에 3F5인 경우는 여기부터까지 신호가 세 번의 사이클이 있는 거죠. 네, 세 번의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이 앰플리튜드 값이 3분의 1로 줄었던 거고, 그다음에 OF도 이제는 같은 시간에 다섯 번 변화가 있었던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서 이렇게. 네, 다섯. 이거를 갖다 합치면, 어떻게 보였냐면, 이런 식의, 화형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두 더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이거를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가면 결국 이 신호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거의 디지털 신호에 근접하게 되는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신호들을 우리가 스위치를 간단히 온오프를 하면서 이게 스위치 온오프를 하면서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요런, 딱 펄스 하나만 생긴, 요런 신호 같은 경우도 이론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무한대의 주파수 프리퀀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내가 만들어낸 디지털 신호를 갖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합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온오프 스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디지털 신호도 분석을 해보면 결국 아날로그 신호들의 여러 개가 합쳐진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신호를 앞에 이제 비트라든지 비트키리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신호에 대한 특성을 살펴봤고 레벨에 대한 특성도 살펴봤어요. 이런 디지털 신호를 전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디지털 신호의 전송 중이죠. 전송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고, 그때 사용되는 주파수의 대역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크게 디지털 전송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기저 대역을 갖다 이용하는 전송 방법이고, 두 번째는 광대역 전송입니다. 이때 기저 대역 전송은 어떤 의미냐면 디지털 신호를 즉 여기서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매체 전송 매체를 통해서 보낸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디지털 간편도 가정을 했을 때 전송되는 신호도 디지털 신호인 그런 방법이고 반면에 브로드밴드는 전송은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거를 보통 우리가 변조라고 합니다. 변조. 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모듈레이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모뎀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네, 모뎀의 약자를 보면 모듈레이션 앤 디모듈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코덱이라는 것도 봤죠? 코더, 디코더. 네, 이런 약자거든요. 중요한 거는 먼 거리 전송을 하거나 용량을 많게, 대용량의 비트레이트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광대역 전송을 갖다 사용합니다. 즉, 결국에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때, 기저대역 전송, 즉, 디지털 신호로 그대로 보내는 방법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은 로우 패스 채널입니다. 즉, 저대역 통과 채널이고, 이 대역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대역 전송은 밴드패스 채널이죠. D대역 통과 채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할 때이 채널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채널은 실제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통로,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논리적인 링크죠. 이게 여러분 구리선으로 이렇게 구리선 한가닥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의
우리가 AM 라디오나 주파수, FM 라디오 같은 거 보면 주파수를 맞춘다고 채널을 고정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주파수 대역도 여러 대역 있잖아요. 어떤 대역은, 예를 들면 MBC, 어떤 대역은 KBS, 이런 식으로 인접한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이걸 MBC의 뭐 FM 채널, KBS FM 채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채널이라는 거, 실제 데이터가 오고 가는 통로, 이걸 갖다 채널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했고요. 링크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연결, 네, 물리적인 매체를 통한 연결. 그래서 링크가 유선 매체가 될 수도 있고 무선 매체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패스, 네, 패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패스는 결국 이 링크들의 결합이죠. 네, 링크들의 결합에 의해서 소스에서 목적지까지 모든 경로를 패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노드와 중간 노드에 링크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링크를 확대해 보면 그 링크 안에는 여러 채널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패스, 링크 안에는 여러 채널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차례차례 이 디지털 신호 전송 방법에서 먼저 기저 대역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저 대역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왼쪽에 노트북이 있고, 오른쪽에 노트북이 있는데, 중간에 또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를 기반으로 동작되는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그대로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한다. 그런 의미를 좀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저 대역 전송에 사용되는, 그 채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넓은 대역을 사용하냐, 낮은 대역을 사용하냐, 그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넓은 대역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밴드위스, 대역폭이 넓다는 거고, 이 F1과 아래에 있는 F1이 상대적으로 이 F1이 더 높은 고주파다. 네, 고주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저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대역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하는 대역폭은 어떤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그 주파수 대역의 최대값에서 맥스에서 최소값, 민값을 뺀 차이가 밴드위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주파수, 즉 0Hz부터 모든 주파수 대역을 다 사용을 해서 보내게 돼요. 앞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여줄게요. 네, 이 지금 디지털 신호를 잠깐 보면 단일 디지털 신호가 띵 표시 하나만 표시가 되는데 이 디지털 신호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0Hz부터 모든 주파수 대역이 다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전송하는 디지털 신호는 주기 신호가 없어요. 대부분 비주기적인 디지털 신호입니다. 이런 식의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이런 신호라 이거죠. 주기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기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더, 뭐예요? 주파수 범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 대역부터 높은 주파수 대역을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대역이 넓은 게 있고, 또 좁은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노트북이 하나 그려져 있었고요. 이쪽에 노트북이 하나 그려져 있었고, 이쪽에도 노트북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 노트북에서 이쪽에서 인풋 시그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신호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신호가 이거야. 근데 이 신호를 해보면, 이렇게 0Hz부터 이론상 무한대의 Hz까지, 주파 대역이 존재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대역의 로우패스 채널을 보면
또는 로우 패스는 아니죠. 이 전종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두 노트북을 연결하고 있는 링크를 보면 이 링크가 또는 이 채널이 수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있어요. 물리적인 매체마다 그게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공기 중에서 전파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있고 또 물속에서 또는 금속물질에서 통과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를 수 있잖아요. 물에서는 음파가 잘 전달이 되지만 전자기신호는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이 전송 매체마다 그 수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 다르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거를 그림으로 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인풋 신호를 이렇게 집어넣었으니 얘가 통과시킬 수 있는 대역은 이거밖에 안 돼요. 따라서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바깥쪽에 있는 신호들은 당연히 전송이 안될 거고, 예, 당연히 전송이 안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 부분에 해당되는 이쪽 경계 부분에 있는 그런 주파수 대역들도 신호가 많이 약해진다. 그런 표현을 갖다가 지금 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여기 도착한 신호를 보면 신호가 상당히 둥그렇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F1 기본 주파수, 그다음에 F3,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그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 계속 합쳐 나가면 이렇게 펄스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보면 얘는 굉장히 둥그런 기본 주파수만 제공을 하고 뒤로 갈수록 어떤 게 되냐면 이쪽 모서리 부분을 강화를 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 모서리 부분에 이런 모서리 부분을 갖다 강화시켜주는 게 고주파 성분이에요. 네, 고주파 성분.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원래 보낼 때는 이렇게 높은 고주파 성분들이 있었는데 얘를 통과해서 가다 보면 그 고주파 성분 전송이 안 돼요. 네, 고주파 성분이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라지는 거죠. 모서리 부분이 사라져가지고 신호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여러분 책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둥그렇게 변화된 거죠. 왜? 고주파 성분이 이 매체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이러한 그러니까 넓은 대역폭을 갖는 경우 여러분 책에 보면 이 디지털 신호 전송에서 이 기저 대역 전송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넓은 대역폭을 갖는 저대역 총괄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제한된 폭을 받는 저대역 통과 채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저대역 통과 채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같이 완벽한 신호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상대적으로 예, 요 주파수 요 대역이 상당히 네, 어쨌든 요 값이 신호를 갖다 그대로 다 유지해 주려면 어쨌든 모든 대역에서 신호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대역에서 신호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생소하게 보낼 거냐? 아니면 그러지 말고 조금 침해 특성은 조금 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대역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근사적으로 지금 그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여러분 교재 75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요 그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요 그림을 보면,
지금 3비트씩, 3비트씩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보낸다고 했을 때, 디지털 신호를 보낸다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호는 위에 그림이에요. 빨간색으로 된 것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로 근사적으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디지털 신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파수를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표현을 해보겠다 이거죠. 자,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주파수. 이걸 그대로 보내면 모든 주파수를 다 사용하는 건데, 그 중에 뼈대가 되는 몇 가지 주파수만 사용을 해서 요 디지털 신호를 보내겠다. 그런 의미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변화가 없는 경우는 그냥 변화가 없는 0Hz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변하는 경우는 여기 밑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런 부드러운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4분의 n Hz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율입니다. 그래서 가장 변화가 심한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얘부터 또는 얘부터 보면 얘네들은 0101 또는 1010을 반복하는 그런 3비트인 경우만 잠깐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파형을 우리가 주파수를 좀 변화를 보면 n일 때 헤르츠가 2분의 n인 주파수, 즉 조파를 하나 사용하면 주파수를 하나만 사용하면 요 그림을 이 디지털 신호를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념이고, 상대적으로 요런 변화 또는 요런 변화는 이 2분의 n 헤르츠보다 두배 낮은 주파수, 즉 4분의 n 주파수 파형으로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자, 그 그림이 이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보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3비트씩 잘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 보낼 때는 2분의 n Hz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 보낼 때는 4분의 n Hz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 따라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보낼 때 최소 0 주파수, 4분의 n Hz, 2분의 n Hz만 있어도 이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요 내용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이 신호를 갖다가 실제 분석을 해보면 요것만 있어도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기본 주파수를 지금 여기서 2분의 n이라고 했을 때이 신호의 이거를 좀 더, 좀더 세밀하게, 좀더 근접하게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책에서 이거에 3F, 5F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준 것처럼, 3Hz짜리를 갖다가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5Hz짜리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자 이거죠. 네, 그렇게 하면 신호를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네, 이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한 디지털 신호는 아니지만 기본 주파수에다가 이거의 3배에 해당되는 n과 5배에 해당되는 2분의 n 주파수를 섞어주면 좀더 나은, 네, 그러니까 세 개의 주파를 합치면 좀더 나은 디지털 전송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나와 있죠. 예. 네. 그래서 저게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거 같네요. 네. 여러분 교재는 지금 76페이지에 그 그림 3-23이 되어 있습니다. 그 3-23에 보면
기존에 여기 이 안에 4분의 1도 있었죠. 네. 4분의 n이 있었는데, 네, 4분의 n이 있었는데, 이 그림이 좀 빠져있네요, 우리 책도 이 그림에서는. 요, 기존에 사용했던 2분의 n에 대한, 어차피 이것만 3배, 5배 해준 요 주파수가 가장 큰 주파수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이 대역만 있어도, 이 유사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을 조금 더 늘리면, 주파수를 조금 더 써주면, 더좀 완벽한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디지털 신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거를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1kbps를 전송한다. 1kbps를 전송한다고 했을 때, 하모닉을 하나 쓰겠다. 자, 기본 주파수, 아까 2분의 n에 해당되는 하모닉을 하나만 쓰면, 이거보다, 낮은 게 4분의 1이 있었죠. 0, 4분의 n, 2분의 n. 요걸로 우리가 결국에는, 뭐예요. 1kbps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 신호가 좀 특성이 약하니, 하모닉을 하나 더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더 보낼 수 있겠, 보탤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상태에 있을 때 대역폭은 최대 주파수에서 최대 주파수를 빼니까 2분의 n이 돼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500Hz가 되는 거고, 하모닉을 하나 더 보내 보태면, 여기에다가 하나가 뭐가 합쳐지는 거예요? 2분의 3n이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대역폭이 2분의 3n 마이너스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2분의 5n-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역폭, 이때의 대역폭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앞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이 디지털 전송에 이 디지털 전송에서 여기 기저대역 전송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거죠. 자,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널은 로우 패스 채널입니다. 즉 주파수가 0인 것부터 그대로 최대 주파수까지 다 사용하기 때문에 로우 패스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보내는 걸 와이드 밴드,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와이드 로우 패스 채널이라고 그러고, 아까 이제 근사화 시켰죠. 최소화 시켜서 보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협대역, 좁은 대역의 저대역 통과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 채널을 사용해서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디지털 신호로 보낼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 사진 찾아. 5장에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광대역 전송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대역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0Hz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가 아니라 위쪽 대역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않는다고 표현했지만 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 우리가 원하는 대역을 중간중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띠띠 형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밴드패스 채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원래는 디지털 시그널이었어요. 네, 디지털 시그널인데 이거를 전송할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겠다 이거죠. 네, 아날로그 신호를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대역에다가 이렇게 실어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여기 우리 3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기본 개념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모듈레이션을 사용한다. 즉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변주라고 제가 그랬고요. 변주. 네. 이걸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때 이 모듈레이션 한다는 거를 광대역 전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브로드밴드, 네, 트랜스미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를 들었어요.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날로그 투, 아니,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갖다가 이용해서 변화를 하고, 자, 변화를 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바꾼 후에 얘를 갖다가 나중에 이 그림은 그 바꾸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두개 레벨을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들하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가 1일 거고요. 여기가 0일 겁니다. 그러면 1의 의미와 0, 1과 0의 의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파수 대역이 F1과 F2라고 하는 주파 대역이 있는데 이 주파수 대역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이걸 갖다 보통 반동파라고 합니다. 반동파. 네, 반동파라고 하는데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반동파를 이용을 해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왼쪽 부분의 주파수하고 오른쪽 주파수는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앰플리튜드만 다르죠.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높은 거를 1, 낮은 걸0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꿉니다. 그걸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듈레이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밴드패스 채널, 즉 D밴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그 주파수 대역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네,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앰플리튜드를 높게 하면 1, 낮게 하면 0. 이런 식으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보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까처럼 로우 패스 채널, 즉,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대역이 없죠. 낭비되는 대역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는 거죠. 수신할 때는 그 반대죠. 이렇게 수신했으면 얘를 아날로그 투 디지털로 바꿔서 높은 앰플리튜드는 1로 표시해주고, 낮은 진폭은 0으로 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원래 디지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 아까 선생님이, 예, 어디 있냐? 여기 있나? 예, 보면, 광대역 전송, 방금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 중에 광대역 전송이 있는데,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고, 이때 사용하는 채널은 밴드패스, 찌대역 통과 채널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교재 79페이지, 3.3절까지 녹화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 올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